김지은 판 뒤집혔다. 안희정 비서 김지은 씨 이 카톡 내용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. 비밀이 최근 공개.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직장 동료가 김 씨로부터 업무나 다른 성추행 고충은 자주 들었지만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.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13일 열린 5회 공판 기일에서는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경선 캠프에서 청년 팀장을 맡았던 성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. 성 씨는 김 씨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고민 상담을 많이 한 인물이다.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지난해 초부터 10개월 동안 나눈 대화는 카카오톡 100쪽, 텔레그램 18쪽 분량에 달한다. 성 씨는 김 씨로부터 충남도청 운전비서 정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나 김 씨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본선 캠프로 파견 갔을 때 한미부남이 추근된다는 내용의 고충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. 또 수행비서 업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토로했지만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. 성 씨는 특히 김 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 자신과 주고받은 메신저에서는 별다른 이상, 징후는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. 작년 9월 3일 스위스 출장 당시 김 씨는 새벽 2시에 성 씨에게 오빠 뭐 해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날 아침 성 씨가 스위스 어때? 라고 묻자 그냥 지사님 있는 출퇴근이 있는 세상이라고 답했다. 성 씨는 평소 기분 업다운이 심해서 문자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도 당시엔 그냥 평소 같은 대화였다고 증언했다. 성 씨는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 씨가 수행비서 업무와 관련해 극도로 불안해하며 고충을 자주 토로했다고 주장했다. 성 씨는 김 씨가 수행비서를 시작한 첫날부터 잘릴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면서도 지난해 9월부터 수행비서를 바꿔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극도로 불안해했다며 그때마다 김 씨는 저 이용당하다가 버려질 것 같다. 지사님 하나 보고 온 건데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. 성 씨는 지난 3월 5일 김 씨가 JTBC에 나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데 대해 평소 김 씨가 하던 말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김 씨의 증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. 성 씨는 김 씨가 언론에 폭로할 당시 안 전 지사는 하늘이었고 자신은 하늘의 말에 거역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1년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절대 권력이 아니라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곳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며 수행 비서직도 김 씨는 평소에 마지막 호위무사라고 자주 표현했는데 수행 비서는 지사의 말에 거역할 수 없고 무조건 예수만 해야 한다는 폭로 내용과는 많이 달라서 발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.